자, 두 번째 단문 볼까요? 자, 여기 좀 깁니다. 이게 우리 준영님 거죠? 네, 남자 대사입니다. 분석표도 잘 써서 주셨는데요. 연기가 괜찮을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먼저 읽어봅시다. 보좌관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옅은 미소래요. 옅은 미소가 하하에 묻어나는 게 좋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하하가 이런 진한 미소가 아니고 옅은 미소.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옅은 느낌이 나야겠네요. 그래도 제가 좀 감당이 안 되네요. 그게 힘드네요.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해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나 봐요. 흠칫한다는 거는 뭔가 뜨끔하는 얘기를 들었을 확률이 높고요. 그게 예, 압니다. 근데 정말로 비용 문제나 이사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기 집안인 세입자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제가 그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절 보내시고 앞서서 개발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게 솔직히 불편합니다.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그죠? 사실 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여론조성하고 용역동원해서 집집마다 이사 가도록 밀어붙이라고 지시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이유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용기를 내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 쓰지 마시고 끝까지 잘 설득하시는 게 오히려 하는데라는 말을 오히려 했는데, 무슨 이야기가 들어왔을까요? 그 다수의 고정 지지자들은 대부분은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정의로운 일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얘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대를 대하는 입장이요. 나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질 않아요. 이 보좌관님이라고 말하는 이분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나름의 어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지는 뭐 약간 뭐 달동네 철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좋다 이런 식으로 보좌관과 대화가 나누고 나도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내가 또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한테도 나쁠 건 없지. 얘 내지는 뭐 국가가 하는 일에 우리가 도와줘야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에 잘 따르려고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좀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보좌관님한테 좋게 이제 말을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배신감을 같은 것이 약간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의 느낌이요. 보좌관님에게 틱틱대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옛 딴에는 존중하면서 보좌관님을 존중하면서 좋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용기를 냈다라고 해서 사실 난 네가 내 뒤통수 친거 알고 있어라는 느낌이 쓱 묻어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서 얘는 아직도 마지막 끈을 보좌관님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끈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쓰지 마시고 끝까지 잘 설득하시는 게 오히려 했는데 끝까지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나? 뭐그 바보 같은 사람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대체 왜 설득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여기서 이 하는데 지문이 하는데라고 써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깨져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보좌관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이 박살이 난다라기보다는 박살나서 나쁜 사람이었어. 이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되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의 쇼킹한 소리를 좀 듣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수의 고정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정의로운 일 아닌가요?가 정의의 사도처럼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제 소망이 있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들릴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보좌관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감당이 안 되네요. 그게 힘드네요.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해서. 그게, 예, 압니다. 근데 정말로 비용 문제나 이사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기 집 아닌 세입자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제가 그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절 보내시고 앞서서 개발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게 솔직히 불편합니다. 사실 저 여론 조성하고 용역 동원해서 집집마다 이사 가도록 밀어붙이라고 지시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 쓰지 마시고 끝까지 잘 설득하시는 게 오히려 그 다수의 고정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정의로운 일 아닌가요?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준영님의 대본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열고 들어봐 주세요. 제 그림이랑 달라도 설득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득이 안 되고 그냥, 선생님이 해준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준영님의 연기가 설득력을 좀 잃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보좌관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감당이 안 되네요. 그게 힘드네요.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해서. 그게, 예, 압니다. 근데 정말로 비용 문제나 이사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기 집 아닌 세입자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제가 그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절 보내시고 앞서서 개발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게 솔직히 불편합니다. 사실 저 여론 조성하고 용역 동원해서 집집마다 이사 가도록 밀어붙이라고 지시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 쓰지 마시고 끝까지 잘 설득하시는 게 오히려 그 다수의 고정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정의로운 일 아닌가요? 네, 두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효영님은 저는 오죽하면 그만둘까 생각이 들어서 작정하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대놓고 악역은 아니지만 썩 좋은 사람 같은 느낌도 들지는 않았어요. 하셨고. 제세모님, 아, 멋있지만 멋있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연님, 처음부터 싸우려고 작정하고 온것 같습니다. 중간에도 읽는 느낌이 강했어요. 하셨고.
네, 라일라님께서는 하겠습니다의 뉘앙스가 그만둔다는 느낌보다는 뭔가를 하겠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강조되는 느낌이라 듣는데 조금 진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셨고요. 긍정적님, 말하는 느낌이 잘 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강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하시는 게 솔직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것이요. 좀 딱딱하고 감정의 진정성이 덜 묻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효영님, 처음에 보좌관님을 부르고 그 뒷부분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응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높으신 분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만둘 때도 내가 정말 힘들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만둔다는 진솔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사가 너무 쉽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말에 무게감이 없어서 다소 가벼워 보였습니다. 조금 더 진솔함과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냥 직장 상사 사수한테 말을 하는 정도로만 되게 가볍게 들렸던 부분이 특히요. 잘 들었습니다. 홀리서클님, 앞부분에 꽤 강하게 어필하는 느낌이 많이 나서 좀 아쉬웠어요. 옅은 미소도 그렇고 말주름표도 그렇고 불편한 얘기를 그래도 조심스레 정중히 얘기하려는 느낌이 좋았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서 뒤에 망설이다 용기 내는 느낌의 대사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꽤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데 대본에 말주름표를 살리려니까 대사 느낌이 언밸런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멋있게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지루하게 들려요. 서현님, 처음부터 떠는 소리랄까? 네, 뭔지 알아요. 그게 일부러 그러신 건지 싶은데 저는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루하게 들리는 게 아쉬웠고요. 퍼즈가 많은 대본인데 그게 못 살은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하현님, 전체적으로 비슷한 말투가 반복되는 느낌이어서 지루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죠. 시나몽님, 좀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사를 쳤으면 어땠을까 싶게 느껴져요. 안타깝지만 지루하게 들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강글라스, 말보다는 연설, 지지자들 앉혀놓고 호소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감정이 강했던 게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민주님, 왜이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감정도 잘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뭔가 변화가 확 생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스테모님, 솔직히를 말하고 나서 이후에 말을 결심한 듯 들려서, 솔직히가 어디 있을까요? 솔직히, 솔직히. 불편합니다, 여기. 말하고 나서 이후에 말을 결심한 듯 들려서 어색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다음에 마음 먹고 불편합니다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를 말하기 전에 불편하다고 말할 것을 마음을 먹고, 그렇죠. 마음은 먹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불편합니다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그래도 조금 불편하죠. 더 불편하죠. 좀 그것을 안 것이 큰 사건이라면 더 무게감 있게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사실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백원님, 먼저 연기를 듣는 제가 불편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계속 불안정하게 크게 느껴졌는데 그게 납득이 되는 이유가 없이 불안정하기만 해서 그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가시가 돋아 있다 보니까 망설이다 용기 내요. 이 질문이 제대로 살지 못한 것도 아쉽네요. 그리고 정의를 울부짖는 검사 변호사 느낌도 느껴져서 그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야생아님, 말주림표가 있는 부분들에서 의도적으로 말을 끊어간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건들건들하면서 비꼬는 느낌이 들었는데 대본에서 느껴지는 캐릭터와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토끼, 저는 이 대사를 처음 봤을 때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주림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가 말하는 대사를 봐서는 보좌관이라는 상대한테 큰 소리로 화내고 아니라고 따지고 들고 뭐 이런 사회적 위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어른이라면 절대 권력 있는 자에게 처음부터 자기 감정대로 막 드러내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앞에 진심을 담아서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이건 부당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의 감정은 그 다수의 고정 지지자들은 이 부분부터 확실히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영님의 연기의 패턴 중에 제가 좀 발견이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백원님한테 지적을 할때 많이 드리는 거랑 준영님이랑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백원님이랑 준영님이랑.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많이 취해요. 그러니까 상황보다 나의 슬픔, 나의 분노, 나의 좌절, 막 이게 너무 드러나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나만 있어요, 나만. 근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항상 그 상황 속에 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쵸? 내가 아무리 짜증이 나도 내 옆에 어떤 선배님이 계실 때와 아니면 뭐 우리 시어머니가 계실 때와 또 무슨 내가 존경하는 어떤 뭐 교회 목사님이 계실 때와 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그 상황에 지배가 되죠. 그 상황을 뚫고 내가 드러나진 않죠. 항상 그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떠한 대사든지 상황 속에 있어야 돼요. 상황을 이겨내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준영님이요. 너무 힘들고 막 그런 나의 감정. 나는 너무 이 상황이 힘들다. 나는 너무나 이 상황이 옳지 않다라고 느껴진다. 막 이런 약간 무슨 사회 운동가? 이런 마음이 대사 뚫고 나와. 그래서 되게 우리 누가 그랬죠? 흔들림, 감정의 흔들림, 목소리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약간 미쳐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아요. 그게 힘드네요.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했어. 이러는데, 얘 조금 있으면 맛이 갈것 같아. 그럼 되게 막 자기 자신, 되게 자기 자신. 그게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래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너무 커요. 상황 안에 놓여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을 뚫고 나와요. 그거는 약간 대본마다 계속 그렇게 되는 패턴을 보여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연기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일까봐 난 너무 걱정될까.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심리가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나면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들을 때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찝어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보좌관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삐딱하죠. 지금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는 것 같고요. 되게 반감이 강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좌관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위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그렇게까지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 약간 뭐 김어준이나 주진우 같은 캐릭터도 아니고 너무 드러나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어요. 얘가 이 보좌관을 바라보는데 너무 삐딱하게 바라봐요. 처음부터 삐딱했어요. 끝까지 삐딱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목적은 따지러 온 것처럼 보여져. 근데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 대사는 그냥 이 일을 관두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으면 좋겠고, 나는 이 일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 그랬는데 이 일이 너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하면서 든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마치 지금 모든 탓을 이 사람한테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얘가 들어서 이제 관두겠다라고 한다면 자괴감? 약간 이런 느낌이 동반돼야 될것 같아.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지. 보좌관이 나를 아무리 꼬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좌관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면서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 같은 사회악과. 아니 지금까지 이일 같이 해놓고서 그러는 게 나는 조금 성인이 너무 남 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반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중간에 이제 여론 조성하고 용역 동원해서 이사 가도록 밀어붙인 거 지시하신 거 알고 있다. 여기서 이제 깨졌다. 이 일로 내가 이 일을 이걸 이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나 몰래 이렇게 한 것을 깨달으면서 배신감이 느껴졌다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내 안에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에 대한 그런 반감보다는 아픈 마음 같은 게좀 동반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뭔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지금까지 몇 집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그 쫓아낸 집에 대한 그런 미안스러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찌든 우리 회사가 비리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모른 나도 너무 한심하고 바보스럽지 않을까? 너무 그놈이 그랬어요. 부장이 그랬어요. 나는 아니에요. 막 이런 거는 약간 남자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만 좀더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갔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닌데,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게 뭐가 대수냐. 그럴 상황이면 충분히 그래도 되지 않느냐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절 설득하시는 게 오히려 하고 여기 하는데라고 써 있는 이 퍼즈 부분에서 뭔가를 좀 크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수의 고정 지지자들 할 때는 느낌이 좀 다르게 칠수 있는 느낌, 그 포인트인데 이 부분까지 그냥 싹 가버리니까 조금 지루하게 들리고 루즈하게 들려요. 그리고 우리 준영님이 말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아요. 연기의 패턴이 조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화났을 때 나오는 1번 말투, 2번 말투, 3번 말투 뭐 이렇게 한 두세 개를 돌려막기 하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양한 말투를 연기할 때 그렇게 잘안 써요. 그냥 그 상황에 존재를 하면 말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연기를 한다라는 인식이 들어가면서 그냥 말투를 좀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고, 특히 그게 무슨 화를 내는 대사라든지, 뭐, 울먹이는 대사라든지, 이렇게 좀 감정이 들어갈 때는 그 울먹이거나 그 화를 내는 그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에 목적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인 말투들이 좀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티안 나게 잘 들어가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그게 1번, 2번, 3번 패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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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이러니까 좀 루즈하게, 더 루즈하게 들려요. 자, 들어봅시다. 보좌관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이 중요할까요? 하겠습니다가 중요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말줄임표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겠다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만의 이 부분에 방점 찍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줄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조금 말을 흐리듯 이런 지문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이건 옅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진합니다. 아주 썩소죠. 실소. 기분 나쁜 듯 약간 이런 게 드러나요. 그래도 제가 좀 감당이 안 되네요. 그게 힘드네요.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해서.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느낌이 너무 물씬 났죠. 얘가 지금 약간 곧 정신병원에 입원할 애 같아. 그게 힘드네요.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해서 하면서 약간 이성을 이렇게 직전 같아. 아,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너희들이 선생님이 디렉션을 너무 심하게 줘서 수업 이제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꼭 미쳐갈 필요 있어요. 이성 붙잡으면 안 돼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 이번 기수까지만 할게요. 제가 뭐좀 많이 힘들어서요. 그렇게만 말해도 내가 이해할 거야. 제가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사실 보여지지가 않죠. 얘가 원하는 것이 나랑 싸우자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그만두겠다라는 건지 그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붙잡고 아, 왜 그러냐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지. 제가 좀 감당이 안 되네요. 그게 힘드네요. 뭐 마음이 좀 불편해서. 아, 예, 뭐. 근데도 붙잡으니까 계속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겠지. 내가, 무슨 그냥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관둔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 이러면서 사장님이 잡으면 나또 이렇게 부연 설명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약간 좀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꼭 이성 잃을 필요 있어. 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 약간
죽이겠어.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해서. 그게... 예, 압니다. 근데 정말로 비용 문제나 이사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기 집 아닌 세입자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제가 그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절 보내시고 앞서서 개발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게, 저 이거는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약간 어색하죠, 그쵸? 띄어읽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집 아닌 세입자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절 보내시고 앞서서 개발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게는 또 연결하려고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띄어읽기 조금 어색한 건데요. 그냥 편하게 띄어읽으면 돼요. 제가 그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는 사실 한 번에 가게 되지 않아요? 제가 그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절 보내시고 앞서서 개발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게, 이렇게 띄어읽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절 보내시고 앞서서 개발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듣는 게 정말 불편합니다. 솔직히 불편합니다. 자, 솔직히 불편합니다 라는 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싸리 말해버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좋다, 오케이, 네가 그렇게까지 뭐 묻는다면 내 솔직히 말해주마, 이렇게 느껴지는데 뒤에랑 겹쳐져요. 여러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랑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불편합니다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뒤에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망설이다 용기 내어가요. 뒤에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은 다른 패턴으로 가주는 게 맞죠. 솔직히 불편합니다. 조금 편하게 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지금 여기서 망설이다 용기 내어 이미 써버리면 뒤에는 어떡할 거예요? 사실 저... 자, 이분 계속 지금 저... 이거 어떡할 거야? 여론 조성하고 용역 동원해서 집집마다 이사 가도록 밀어붙이라고 지시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 용기 내어가 안 살죠. 왜냐면 앞에 나왔고, 앞에 나왔던 거를 준영님이 인식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뒤에를 조금 줄이네요. 뭘 선택해야 되냐? 당연히 뒤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 오케이 좋다. 여론 조성하고 용역 동원해서 집집마다 이사 가도록 밀어붙이시라고 지시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망설이다 용기 내는 느낌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 쓰지 마시고 끝까지 잘 설득하시는 게 오히려, 그 다수의 고정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정의로운 일 아닌가요? 자, 여기서 두 번의 아닌가요는 묻는 느낌 났어요. 근데 이게 묻는 느낌 아니죠? 이거 답정너잖아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게 정의로운 일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닌가요? 했을 때 아닌데? 그러면 이러면서 꼬랑지 내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냥 강하게 때려줘야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되게 반감으로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물어봤어요. 마지막 부분만 강해지면 되는 대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그림이 이럴 것 같습니다. 보좌관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감당이 안 되네요. 그게 힘드네요. 뭐 마음이 좀 아무래도 불편해서. 그게... 예, 압니다. 근데 정말로 비용 문제나 이사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기 집 아닌 세입자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제가 그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절 보내시고 앞서서 개발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게 솔직히 불편합니다. 사실 저 여론 조성하고 용역 동원해서 집집마다 이사 가도록 밀어붙이라고 지시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 쓰지 마시고 끝까지 잘 설득하시는 게 오히려 그 다수의 고정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정의로운 일 아닌가요? 나는 목소리가 떨린다라고 하면 넌 뒷부분일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설득하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 보좌관님한테 조금 약간 설득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다 다쳤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얘가 보좌관한 나는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한 거죠.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라면 안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해서 관두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럼 그 다수의 고정 지지자는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가진 사람도 아니냐 정의로운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의로운 일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보좌관이 나를 이렇게 꼬드긴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연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이래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찾아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약간의 캐릭터가 조금 동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좋은 인간으로서 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거의 발견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게 쉬워서 그래. 나쁜 사람 연기를 하는 것이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사실 아니지만 나쁜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뭐 못된 사람 뭐 이런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는 게 좀 더 어렵거든. 선생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고 그냥 찌질하고 그냥 부끄러움도 많고 민망함도 많고 항상 뭐 이렇게 좀 쭈뼛쭈뼛대는 약간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나로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연기도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연기했으면 좋겠고 그게 효과가 보여지는 것은 공감을 얻기가 좀 많이 쉬워요. 캐릭터 연기를 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재벌한테 공감이 돼요? 그냥 서민한테 공감이 돼요? 그렇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과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뭘 그렇게 할 말 잘하고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정의롭습니까? 그럼 뭐하러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니까 저한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또 다른 학원 가시면 그 선생님이 잘하는 거, 그 선생님이 특별히 뭔가 더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저한테 배우실 때는 저만의 특별한 거, 제가 잘하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셔서 가져가시면 좋은 거죠. 나한테 단점은 안 가져가도 돼. 그렇지만 나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잖아요. 선생님의 장점은 선생님은 보통 사람의 그런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게 공감대 얻기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그림, 그리고 선생님의 입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덩달아 기분이 좋잖아요.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혼만 나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연기의 스킬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실력이 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줘서 같은 그림을 그릴 때 그럴 때 딱 그 이심전심이 되거든요. 그래 네가 아직 스킬은 좀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느낌을 내가 물씬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얘기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항상 말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라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우리 준영님 아무 말도 안 하셔가지고 후기를 어떻게 내실지 입을 팡팡 하면서 막
내실지 모르겠네. 자, 수고하셨습니다.